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OLED iPad의 출시 소식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듯한데요. 디스플레이 리서치 회사인 옴디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1분기부터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은 한국의 전자부품 매체인 D11의 보고서에서도 공유되었는데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지금의 11인치, 12.9인치 아이패드 프로가 새로운 OLED 패널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해당 부품과 최종 조립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내년 1분기에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M3 아이패드 프로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죠. 그 내용과 연결되는 소식이라서 과연 OLED와 M3의 조합이 어느 시기에 맞춰질지는 잠시 뒤에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애플에선 OLED 패널을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부르죠. 이 디스플레이를 가진 현재의 애플 제품은 아이폰과 워치가 있지만 전문 작업용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건 애플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문 작업 디바이스라면 애플의 이 제품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애플의 OLED 적용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바로 맥북이죠.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애플의 첫 번째 OLED 맥북이 2026년쯤에 출시될 거란 전망이 있어 왔고 이번 옴디아의 리포트에선 2027년까지 맥북 프로뿐만 아니라 데스크탑용 제품에도 OLED 패널로 교체되는 등 거의 모든 태블릿과 노트북 그리고 데스크탑용 모니터에서 OLED의 전환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내년에 나올 아이패드 프로에서 OLED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할 거고 2026년에는 맥북 프로에서 2027년에는 32인치 그리고 42인치 아이맥 모니터에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OLED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길래 이렇게 기다리는 걸까요? OLED 기술이 가진 장점에는 기존 LCD 패널의 모델 대비해서 밝기가 증가하고 특히 명암비가 증가해서 완벽에 가까운 검정색을 표현할 수 있죠. 색상의 정확도도 향상되는데 이러한 장점에도